상대팀이 굉장히 좀 이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승리하게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또 이제 잘 조율해서 또 다음 경기 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경기하는 거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, 승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되게 단기간 대회였었는데 또 이제 그래도 e스포츠 월드컵 이제 진행하면서 뭐 2대1, 2대1로 이기고 결승전 가긴 했지만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굉장히 그 패치에 맞게 다양한 조합과 뭐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좀 이제 2대1, 2대1로 올라가서 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어요. 근데 또 이제 우승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뜻깊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너무 열심히 해준 뭐 코치진들, 뭐 선수들, 프론트 감사하다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.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까지. 네, 사우디컵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좀 저희도 많이 이제 경기하면서 좋은 경험했던 것 같고, 네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나와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얻어온 거는 우승컵 우승을 얻어온 것 같고요. 네, 근데 이제 정말 일주일 동안 굉장히 또 그 안에서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재정비 잘 해가지고 빨리 리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도 이제 리그에서 패배를 하고 추구하는 거라서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우승함으로써 좀 선수들끼리 자신감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네 앞으로 있을 썸머 시즌에서 많이 도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사우디컵과 같은 패치 버전이어서 좀 시간 이제 경기 끝 사우디컵 끝난 이후에 계속 좀 시간을 남는 시간을 내서 계속 조금씩 준비했었던 것 같고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조금씩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선수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약간 노곤노곤해지고 힘든데 선수들은 워낙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는 시간 최대한 빨리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체력적으로 뭐 부족하다고 느낀 건 없는데 사실 뭐 시차라는 게 피곤하지 않아도 사실 그런 일주기 패턴 때문에 좀 지금 경기하는 게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최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뭐 그래도 저희는 이제 또 프로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.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굉장히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잘해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되게 잘 넘겼다고 생각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시차 적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마지막 3경기까지 가서 집중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표현 하고 싶어요. 네, 오늘 경기는 이제 승리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경기력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실수도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 경기 때 좀 열심히 보완해서 네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하루 있다가 경기인데 지금 이제 휴식과 뭐 경기 준비를 되게 분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패치 버전에 가장 알맞는 조합과 또 운영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서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다 본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하나는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복장이나 이런 행동이나 춤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봤을 때 정말 너무 잘한다, 네,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.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대비 우리 민영이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저도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네 그 구마이시 선수의 행위가 조금 생각보다 절도 있어가지고 조금 열받아서 잘 제대로 못 봤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,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는 정말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항상 좀 웃게 해드린다라는 표현 했었는데,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우승을 또 하게 돼서 그때나마 팬분들이 보시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풀렸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, 스태프들, 프론트 분들까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e스포츠 월드컵에서 저희가 조금 많은 것들을 얻어온 것 같은데, 그거를 토대로 남은 LCK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